너의 입맛과 나의 입맛에 어떤 끈을 찾아보고 같이 느껴보고 같이 감동해보자. 시청자 추천 숨은 맛집 찾기. 아, 이 대형 프로젝트에 일단 앉았다고 하면 7분 이상을 먹는다는 그 음식. 최후의 반찬으로 먹고 싶다는 김준현의 소울푸드 돼지갈비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얼굴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. 야, 이거, 야, 색깔 봐. 딱 좋다. 더할 나위 없고 완벽한 거지. 안 넘기고 싶어. 내 이럴 줄 알았다. 아. 내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다. 아, 뼈 좀 씹지 마. 무서워 죽겠네, 진짜. 뼈야. 한식 마니아 문세윤의 소울푸드 이자 기본 1인 2 공깃밥을 부르는 묵은지찜 가게입니다. 아유, 육수 쫀다, 어떡해. 아유. 고삐를 놓을 것 같은데. 전 났어요, 벌써.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집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밤새도록 먹고 싶다. 이거 뭐 진짜 얼마 받는데? 물로 대충 헹궈서 거기 세수나 한번 해라. 다리 더 먹어. 싫어. 뻥이야. 뻥이야.